1964년 산지개간 작업 중 성물이 발굴되어 2012년부터 성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천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마음이란 비록 만 번을 죽더라도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말을 남기고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하였다.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웠기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것이다. 황석두 성인의 시신을 양자와 조카가 수습하여 삽태에 안장하였다. 나는 천당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천주를 믿었기에 죽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양업 신부가 한국에서 첫 사목서한을 썼던 곳, 탁덕 최양업 시성기원비가 세워져 있다. 월명산제라 깊은 계곡에 많은 교우들이 숨어 살던 곳이다. 최양업 신부님이 1849년 말 귀국하여 전국을 순방하고 첫 활동보고서를 작성한 곳이다. 충청도는 국내에서 처음 천주교 복음이 전파된 곳이다. 금사리 성당은 부여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성당이다. 1901년 건축된 성당으로 설립 당시 홍산성당, 소양리성당이라 불렸다. 유럽성당 바실리카 형식의 건축물로 직사각형의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나무 기둥을 세워 남녀 신자석을 구분했다. 성당 내부 모습들도 이채롭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 금사리 성당에서 위로를 선물 받으세요.